인원고에 어린 학생들이 준 희망. 많이 거칠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덩치만 컸지 거친 세상살이를 헤쳐나갈 힘이 아직은 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줄 선생님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이 좌편향되어 그런 길로 인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교조 선생님을 상대로 시위한 것을 보며 엄청난 희망을 느낍니다. 아예 내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조국이 각종 비리와 불법을 행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온갖 열매를 따먹은 것이 명백한데도 전교조 교사들은 가짜뉴스라고 가르쳤답니다. 이념은 다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스승의 책무를 포기한 겁니다. 아이들이 정의를 갈망하며 잘못된 것을 반박할 용기가 있었다니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고 학생들을 본받아 학부모들이 전교조의 잘못을 성토하고 있으니 반가움이 더해집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밝지도 말라는 가르침은 변함없지만 잘못된 스승을 가려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의 참담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선한 소식을 썩은 언론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교사를 교육청이 조사한다는 한 줄 보도가 전부입니다. 관공서나 정류장에 틀어놓는 TV 뉴스에 흥미도 없는데 출연하는 앵커와 기자는 세상이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여 진지한 얼굴을 하고 보도를 하니 이 또한 코미디입니다. 정보통신 강국이 썩은 언론 때문에 나라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훨씬 정확하고 다양합니다. 썩은 언론과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깎아내릴수록 님의 위협이 돋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어려운 시대를 지켜내시니 무릎 깨어있는 국민이 용기를 내어 자유와 정의를 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25 전쟁 때 100만 양민을 학살한 북괴를 찬양하며 현실을 망각한 정부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안보의 짱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리는 태극기 물결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나라만 걱정하시는 대통령님의 수도자 같은 모습을 저희는 기꺼이 뒤따를 것입니다. 2019년 11월 1일 황공공,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청소년들도 많이 관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울면서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배울 권리가 있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를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에는 저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겠지요.